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다시 하셨으면 아멘.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막입니다. 성막.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자기 이름 둘 것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는 어디예요? 제단에.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어디에? 성전에. 모세 시대는 어디예요? 성막에.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어디예요? 우리 심령성전이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막을 상고하는 이유는 왜 상고하느냐? 바로 신약시대에 지어질 우리 심령 속에 지어질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할렐루야. 자,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성막은 기둥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기둥. 기둥입니다. 3대 기둥이에요. 3대 기둥. 3대 기둥. 우리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기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둥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두 번째는 뭐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은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그 다음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기둥. 기둥 다음에, 기둥 다음에 문이에요. 문. 기둥 다음에 문. 예, 3대 문입니다.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물두멍.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성소인데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예요? 촛대 역사예요. 촛대 역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떡상입니다. 떡상. 자, 떡상에 대해서 상고를 하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는데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병의 진설병 떡상은 12개 몇 개라고요? 12개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왜 12개인가?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예요? 열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니까 이 떡은 밖에 있는 성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만들어 드리는데 어떻게 하여 떡이 되어지느냐? 떡이 되어지는 과정, 떡을 만드는 과정,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이제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떡상. 떡상은 이렇게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땅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떡상. 그래서 이 떡상은 밖에 있는 열두 지파인데 다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이 떡상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거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떡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는 떡이 돼야 돼요.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떡이 돼야 돼. 예, 상달되는 떡. 아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상을 공부하는데 내용만 알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떡. 그래서 이 떡상은 첫 번째는 당연히 뭐냐? 예수.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떡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 진설이란 말이에요. 진설. 진설떡인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가루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가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려면 뭐냐?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고운 가루가.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고운 가루가. 바싹 쪼개져서. 아멘이요? 바싹. 에, 거친 가루가 되지 말고 바싹 부져서서 고운 가루가.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그래서 떡을 위해 만들기 위해서 통밀을 가져다가 맷다리에다 넣고 제사장이 갈아버리는데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고 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친 가루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된다? 고운 가루가 돼.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고운 가루가 돼. 우리는 거친 돌이 되면 안 돼. 아멘이요. 교회에서도 남을 넘어뜨리는 거친 돌이 되지 말고 거침돌이 되지 말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기둥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기둥의 재료가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잖아요. 그 나무를 잘라다가 첫째는 죽음이 항상 죽음. 그러니까 가루가 되는 건 죽음이거든요. 죽음. 죽음을 항상 전제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 다 번제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단에도 일단 그 양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혹은 본인이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목을 딴단 말이에요. 자연적 생명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이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잘라져야 돼요. 뿌리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뿌리에서 잘려지면 죽는 거잖아요. 아직 잎새기는 버려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이제 나무에 남아있는 수분 때문에, 영양분 때문에 잎새기가 버른 거지 한 달만 지나면 다 이제 죽잖아요. 말라서. 그리고 그거를 또 뭐예요? 다듬어야 돼. 잘라서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원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다 마찬가지. 촛대도 마찬가지. 촛대도 금을 일단 녹여서 큰 덩어리로 가져오면
그거를 용접하는 게 아니고 그걸 탕탕탕탕탕 쳐서 다 일곱 기둥으로 일곱 촛대로 만드는 거라면 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떡이 되려면 일단은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고운 가루. 첫 번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아의 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돼, 죽어야. 아멘이요. 바싹 깨져야 돼, 바싹. 나의 모든 것이 다 깨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운 과로가 되면 여기다 뭐냐? 기름을 부어요, 기름.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기름.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기름은 두 번을 붓는다 그랬어요. 두 번을. 그래서 첫 번째는 반죽을 할 때 한번 부어요. 반죽을 할 때. 그래서 일단은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저 제물로 드리려면 무조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고운 가루가 돼야 돼. 바싹 깨져야 된단 말이야.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는 반죽할 때 부어요. 반죽할 때. 반죽을 할 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야. 가루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뭉쳐요. 기름 부음. 두 번째로는 구울 때 부어요. 구울 때. 구울 때 번철에다가 흥건히 붓고 튀기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기름 부음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고운 가루를 반죽할 때 붓는 기름을 거듭남의 성령이라 그러고 그리고 번철에다 구울 때 붓는 기름을 뭐라 그러냐? 사역을 위한 기름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떡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두 번 받아야 돼. 반드시 두 번의 원리요. 요건 거듭남이요. 요건 오순절이요. 오순절입니다. 이거는 거듭남의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건 오순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 됐어요. 그럼 구원받았을까? 아무거나 구원받았을까? 당연히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냐?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기름 붓는 게 뭐냐면 오순절의 성령 기름 부음이야.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떡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설병이 되자. 아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떡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먼저 떡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돼야 돼요. 자기는 떡이 안 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만 맨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라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떡 되라 떡이 되라 떡이 되라 그래놓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되잖아요. 떡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배고픔을 채워드리는 떡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떡은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누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로부터 8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돼. 누룩 없는 떡. 고린도 교회의 누룩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룩이 있었어. 누룩. 누룩. 영적인 음란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란 말이야. 우상을 숭배하는 죄. 예. 그래서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이요.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떡은 누룩이 없어야 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려면 누룩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면 아멘. 그래서 이 떡상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떡을 먹는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나를 통해서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어야 된다. 양식. 그래서 우리가 정상 산 위의 삶을 살자라고 그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정상, 어떤 사람이 중간, 어떤 사람이 골짜기의 삶을 사느냐. 구약 시대에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안 왔지만 성령으로는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계실 때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내어준 사람은 정상에 오른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셨는데 그리스도에게 자기 영역을 내어드리지 않고 왕따시키고 조금 내어드린 사람은 골짜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떡인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공유. 삶의 공유야. 공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내어준 사람은 정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떡은요 삶의 공유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서 떡이 되어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떡이 되는 거예요. 네, 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공유.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을 활짝 열은 사람은 주님이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려 했다. 이게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많이 내어드려야 돼.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누려. 나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먹음으로 만족을 누리고 이렇게 이게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떡이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되려면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기름을 부어야 되고 세 번째는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이. 누룩 없는 떡을 하라. 누룩 없는 떡을 하라. 누룩이 없는 떡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삶의 공유인데 삶의 공유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삶의 공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앞에 떡이 되어서 예수님의 굶주림을 채워드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배고픔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행로의 곤에서 허기 져서 물 한 모금을 얻어 먹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어떤 배고픔을 의지하려고 간 게 아니고 내가 먹을 떡은 뭐라고요? 나의 굶주림, 나의 목마름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수성찬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수가성 여인 가운데 여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목마름, 예수님의 주림은 뭐냐? 구원이요, 구원. 인류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마귀의 손에서 더 건지는 것이 주님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떡을 구해가지고 막 달려오니까 야, 나 이제 배 안 고파. 떡 안 먹어도 돼.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까 배고프다고 해서 떡 구해라고 오라 그래놓고 그래서 제자들은 떡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떡을 가져왔더니 나는 그런 떡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누가 떡을 갖다 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식은 내가 먹을 떡은 저 여인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배고픔을 채워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떡이 되려면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워드리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찬양, 기도, 전도, 섬김, 헌금, 섬김과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채워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럴 때 예수님도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게 공유예요, 공유. 내가 먼저 떡이 되어드리면 사실은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셨죠. 우리는 그걸 먹고 마시며 삶을 풍족한 삶을 누리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풍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시장이 아니고 영적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시장. 영적인 시장. 영적인 배고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그때가 무화과 때야 아니요? 아니요. 그걸 알면서도 가서 갔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배고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과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겉 잎새기만 풍성하지 정작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가슴 아파, 아니 저 예수님이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걸 보고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신앙을 구하러 간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첫째 구약 성도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구약 교회를 폐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고 영적인 주림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구했는데 그들이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했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이죠. 이스라엘은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시장길을 채워드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워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이 돼야 돼. 주님이 나에게 떡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떡이 돼야 돼. 그러려면 고운 가루가 돼야 되죠. 기름을 부어야 되죠.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절 감각도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분이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던 것은 이거는 바로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진설해야 될 떡이 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떡이 돼야 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드실 만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떡이 돼야 돼, 떡.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시장길을 채울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떡, 찬양의 떡, 기도의 떡, 감사의 떡, 헌신의 떡, 전도의 떡, 섬김의 떡,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님을 채워드려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첫째,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고운 가루예요. 기름 부음입니다.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떡은 공유다. 주님이 먼저 나의 생명이 떼어주시고 나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열두 덩어리잖아요. 떡은 열두 덩어리인데 이거는 항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되자. 아멘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돼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는 다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떡.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게 그 과일을 찾듯이, 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돼야 돼요. 예, 주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기름 부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 자, 누룩입니다. 아까 막 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아멘이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은 뭐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이러한 것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 이것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이런 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떡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설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떡이 돼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따라 인사합시다. 우리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고운 가루가 돼야 돼. 일단 바싹 쪼개져야 돼. 바싹 쪼개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냥 누룩이 없어야 돼. 괴악하고 악독함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게. 그래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다 순수했어요. 여령 피우지 아니하고 순수했어요. 옛날에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최자실 목사님이 막 한창 계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막 금식하자 그래갖고 막 그 하나님이 금식하는 그 금식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금식도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막 그렇게 외쳤을 때 성도들이 그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그 말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걸 얘기한 건데 사실은 금식을 가지고 얘기해도 옛날의 성도들은 아 금식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맞는 거거든. 그 우리의 죄와 욕심과 고집을 다 꺾는 건 그 금식밖에 없거든 또 사실은. 근데 원래의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선포를 했어도 그 말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성도들은 성경은 잘 몰라도 그냥 주의종이 얘기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계산하고 요령 피우고 통박 굴리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되게 거친 것 같고 정광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순전하고 진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가 그냥 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적당히 하면 요령을 피우면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기, 칭찬 이런 걸 적당히 생각해서 조금 말도 돌리고 오면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내 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하잖아요. 골병이 들어도 하고 감옥에를 가도 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몇 번을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떡이 됩시다. 아멘. 이제 떡상담에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향단이 나오는데 그 향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상고하기로 하고 우리는 오늘 떡이 되는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이 떡. 당연히 떡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유해요. 우리 또한 떡이 돼야 돼. 열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누룩이 없어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떡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또 저희들을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이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